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중에 네 명이 상승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은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와이젠터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코스메카 코리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전망에 서진 시스템 관심을 꼽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대구백화점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상철 본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2400선까지 밀려있는 상황인데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가장 큰 국내 증시의 화두였던 이 공매도 금지 이슈에 대한 좀 증시의 방향은 어느 정도 이제 재료 소멸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밤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죠.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 조금 그래도 조금 상승 출발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일단은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를 항상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현재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2400포인트를 조금 지지를 해줄 경우에 반등 시에는 한 25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올라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80포인트를 좀 지지를 해준다면 85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반등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장 크게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14일 날에 이제 미국의 10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 CPI 발표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수치가 한 3.7%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예상치는 3.3% 정도 좀 둔화된 예상치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수치가 만약에 좀 상회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추가 금리 인상 이 우려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가 조금 악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뭐 지금 뭐 미국의 연방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도 조금 흘러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한 매수 전략보다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개별 테마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가 계속되고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실적과 이 펀더멘탈 중심으로 좀 저점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 위주로 좀 매수를 권장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지금 고점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사실상 접근 안 하신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간에서도 많이 밀렸었고 금융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밀려서 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증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일단 2400선이 지지가 된다면 2500선까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성훈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출발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미국 같은 경우가 저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도 뭐 공매도나 여러 가지 뭐 수급에 대한 트리거가 있었던 상태에서 우선 주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수급에 대한 트리거가 완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저가 매수에 대한 뭐 정상적인 수급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어떤 수급 이슈를 떠나서 이 글로벌적인 그 매크로 지표는 좋아지는 추세로 좀 가고 있습니다. 우선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 확신은 뭐 주진 않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좀 제한적으로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좀 적죠. 뭐 관망세를 보이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작용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우리나라 뭐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러 가지 그 지표를 보면은 수출 종목에 대한 이 뷰가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수출주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좀 이제 삼아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어떤 그 지금 현재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이런 종목 대형주 위주로 매수 관점을 분할 매수 관점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저가 매수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뭐 다들 아실 만한 뭐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국내 및 일본과 중국 등 전 세계 매출이 발생하는 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죠. 그래서 뭐 다들 알만한 뭐 블랙핑크나 아이콘, 악동뮤지션, 그리고 트레저 등 인기가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9월 달에 이제 YG가 조금 블랙핑크 재계약 불발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많이 내려왔죠.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 이 YG 공식 이제 광고 채널에 이 블랙핑크 멤버 사진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면서 재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락된 주가를 조금 반등시켜줄 가능성은 굉장히 유효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뭐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7년 만에 선보이는 신인 걸그룹이죠. 베이비몬스터가 27일날 데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인 걸그룹 데뷔 기대감을 통해서 이 거래량도 충분히 많이 증가를 할 수가 있다. 이 또한 그 거래량 증가도 또 유효적이다. 그러니까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인 걸그룹 같은 경우에 이 데뷔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수록곡을 포함해서 이 콘서트 시기를 좀 앞당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실적 기회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YG 엔터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베이비 몬스터 신인 걸그룹의 데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사장님. 네, 저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좀 말씀드려 하겠는데요. 우선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올해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최고 실적이 된 기대감이 크죠. 특히 이제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가 이 3분기 실적 봤을 때 전통적인 이제 미국 쪽에서의 수주 확대가 가장 큰 견인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상품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 쪽에서의 물량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쪽에서의 이 사업에 대한 행보를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국 쪽에서 생산 기지를 보유하면서 이 OTC 역량에 대한 확보가 지금 기대감이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그 미국의 기능성 제품에 대한 부분이 미국 쪽에서도 이제 수주나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도 저는 향후에 올해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 때 미국 쪽에서 매출을 근거로 주가에 대한 상승력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자회사죠. 잉글우드의 코리아의 생산 능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플러스 알파가 됐을 때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법인 같은 경우도 이 공장 일원화에 대한 효과가 지금 기대가 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분기 때도 18개 분기만 흑자로 전환한 걸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관심종목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